trick or treat! 구독해! 아기 상어 올리! 경찰 상어 대 할로윈 괴물! 친구들 안녕! 나는 바닷속 마을을 지키는 경찰 상어 올리! 난 윌리엄이야. 용감하고 힘센 우리가 함께라면 마을은 언제나 안전하다고.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여기 할로윈 괴물들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할로윈 괴물이요? 마녀, 미라, 뱀파이어, 유령이 나타났어요. 경찰 상어 올리, 윌리엄 도와줘요. 할로윈 괴물들이 심술궂은 장난을 치나 봐. 그럼 출동해볼까? 경찰 상어 올리와 윌리엄 출동! 삐뽀 삐뽀 경찰 상어 바닷속에 고마운 애견사 사건이 발생하면 걱정 마 우리만 믿어 삐뽀 삐뽀 고마운 경찰 상어 할머니 수상한 마녀를 봤나요? 수상한 마녀?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 맛있는 사탕이 있는데 좀 먹어볼래? 지금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라서요 저희는 바빠서 가볼게요 가자 윌리엄 맛있는 사탕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간다고? 난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어 그럼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지 사탕 맛 좀 볼려 이 중에서 딱 한 개만 골라봐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날 거야 친구들 누나의 사탕을 먹어보라고 아음 친구들 나 좀 귀여워 우와 세상에서 가장 눈 큰 물고기가 됐군 윌리엄 괜찮아? 사탕을 먹고 이렇게 변했어 와 다른 사람이 주는 건 함부로 먹으면 안 돼. 방금 뭐가 움직이지 않았어? 야, 좀비다! 어디, 어디? 경찰도 좀비는 무섭단 말이야. 야, 놀라지 마. 우린 그냥 물고기야. 우리도 사탕을 먹고 이렇게 변했다고. 아휴, 놀래라. 그랬구나. 미안해. 사탕을 먹고 다들 모습이 변했다면 마법이 들어간 사탕인 게 분명해 아무래도 저 할머니가 수상한데 나한테 맡겨 초록 피부 커다란 매부리 코 긴 손톱 그렇다면 바로 마녀야 네가 바로 장난을 치는 마녀지 꼼짝마 널 체포한다 아이고! 마법 사탕이 왜? 재밌잖아! 사탕의 마법은 신나게 춤을 추면 풀린다고! 난 정말 재밌는 마녀라니까! 뚜루뚜루뚜 경찰! 뚜루뚜루뚜 상어! 뚜루뚜루뚜뚜 경찰 상어! 저기 봐! 해적선이 붕대로 칭칭 감겨있어!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게 분명해! 해적선 안에서 소리가 들려! 저기로 가보자! 좋아! 이제 걱정 마세요! 경찰 상어 올리와 윌리엄이 왔어요! 친구들! 어떤 도구로 해적 문어를 도와줄까? 색연필? 지금 붕대 위에 그림을 그리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고? 알겠어 친구들 나 간지러 그 붕대가 살짝 풀렸어 하지만 더 강력한 게 필요해 그래 이번엔 후크 선장 후크로 잘라볼게 붕대가 너무 질겨서 더 이상은 무리야 다른 도구를 이용해볼까?
너 성공이야! 대종 오너야, 괜찮아?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경찰 상어 고마워. 미라가 나를 붕대로 묶었어. 어? 오호! 여기 미라의 관이 있어! 쉿! 미라! 꼼짝마! 널 체포한다! 아니, 나는 조용히 관 안에서 잠을 자고 싶었다고. 해적 문어가 너무 시끄러워서 묶어놓은 것뿐이야. 뚜루뚜루뚜 경찰! 뚜루뚜루뚜 상어! 뚜루뚜루뚜뚜 경찰 상어! 경찰이 이렇게 느렸어야 먼저 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리면 사고 나는데. 뱀파이어, 거기서! 잡아보시지. 우리도 차가 필요해. 친구들, 뱀파이어를 잡을 수 있게 차를 골라줘. 좋아, 거미차를 타고 뱀파이어를 잡아보자. 거미줄을 쳐서 잡아야겠어. 야! 어? 어림없지. 친구들,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유령차로 변신해보자고? 좋은 선택이야. 유령이라서 뱀파이어를 잡을 수 없어. 친구들, 다른 차가 필요해. 아하, 그래. 경찰은 뭐니뭐니 해도 경찰차지. 경찰차를 부르자. 과속, 신호위반, 도망까지 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요. 뱀파이어 벌점 99점. 운전안전교육 100일간 받으세요. 잘못했어요. 좋았어, 윌리엄. 우리 친구들도 도와줘서 고마워. 너무 빨리 달렸나? 다음엔 천천히 갈게요. 뚜루뚜루뚜 경찰! 뚜루뚜루뚜 상어! 뚜루뚜루뚜뚜 경찰 상어! 저기 봐! 유령이 울고 있어! 유령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어서 가보자! 유령아,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에 가려고 했던 거야? 유령 파티장. 걱정 마, 우리가 길을 찾아줄게. 친구들도 도와줄 거지? 유령 옷을 입어보자고? 지금 할로윈 파티장에서 놀자는 게 아닌데. 알았어, 우선 유령 옷으로 갈아입어볼게. 오, 유령 옷을 입으니까 유령의 마음을 알 것도 같아. 유령한테 텔레파시를 보내볼게. 유령들아, 유령 파티장의 위치를 알려줘. 이게 아닌가 봐. 맞아, 책 속엔 답이 있지. 유령 백과사전에는 분명히 유령 파티장이 어딘지 있을 거야. 윌리엄, 일어나. 책이 두꺼워서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좋아!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야. 찾았다! 저기가 유령 파티장 같은데? 들어가 보자. 우와, 얘들아, 내가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중간에 길을 잃었거든. 경찰 상어가 도와줬어. 고마워, 경찰 상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뭐. 그럼 이제 같이 춤추자. 응? 응?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춤출 준비 됐어? 뚜루뚜루뚜 경찰! 뚜루뚜루뚜 상어! 뚜루뚜루뚜뚜 경찰 상어! 휴! 친구들 덕분에 할로윈 괴물들도 모두 잡았어. 고마워, 친구들.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든 출동하는 경찰 상어 올리와 윌리엄을 불러달라고. 안녕. 그날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캄캄한 밤이었어. 그리고 내 친구 윌리엄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지. 분명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어. 그리고 여기엔 이 지도만이 남아있었지. 윌리엄은 내가 데려간다. 윌리엄을 찾고 싶어? 그럼 한번 찾아봐. 부글부글 뾰족뾰족 빙그르르르 깜깜 한 여기로 찾아와 보던지 말던지. 못된 할로윈 유령이 윌리엄을 데려간 게 분명해. 어서 윌리엄을 찾으러 부글부글 뾰족뾰족 빙그르르 캄캄한 곳으로 가보자. 설마 여기가 부글부글. 아 뜨거. 부글부글이 거대 마녀의 용암 스파 아니었어. 너무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거대 마녀의 눈에 띄는 순간 스프 재료가 되고 말 거야. 어서 여길 벗어나자. 유령을 찾아갈 거야. 유령을 찾아갈 거야. 윌리엄을 구할 거야. 나는 용감해. 나는 용감해. 스프에 딱 알맞는 재료가 제 발로 들어왔구나. 친구들 도와줘. 모두 사탕이라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우선 빨간 사탕을 골라보자. 그래! 돌을 던져서 돌다리를 만들자. 야호! 성공이야! 어? 좋아! 초록 사탕을 골라보자. 그래! 바람개비의 도움을 받아서 날아가자. 아기 상어 여기 있니? 아기 상어 여기 없어. 아기 상어 저기 있니? 아기 상어 저기 없어. 여기저기 없어. 없어 절대로 안 잡히지. 아이고 어지러워라. 탈출 성공이야. 어? 어? 맛있는 분홍사탕도 얻었잖아. 마음에 들어. 이제 다음 장소인 뾰족뾰족으로 가보자. 뾰족뾰족이 뱀파이어의 집이었어? 어쩌지? 뱀파이어는 아기 상어의 피를 좋아하는데. 하지만 지금 뱀파이어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뱀파이어 몰래 지나가보자. 유령을 찾아갈 거야. 유령을 찾아갈 거야. 윌리엄을 구할 거야. 나는 용감해. 나는 용감해. 뱀파이어가 깨어났어.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 이 냄새는 바로 아기 상어 냄새 같은걸. 맛있겠군. 너무 무서워. 친구들 도와줘. 뱀파이어를 잠들게 해야 할까? 눈을 가려야 할까? 어떡하지? 노란 호박을 골라보자. 케이크? 아, 케이크로 나의 냄새를 가리면 되겠구나. 좋았어. 달콤한 냄새군. 너무너무 달콤해. 이 냄새는 바로바로 케이크가 아니라 아기 상어 냄새지. 친구들, 다른 방법이 필요해. 아, 파란 호박을 골라보자. 그래, 조개 껍질로 뱀파이어의 눈을 가리면 돼. 아기 상어 여기 있니? 아기 상어 여기 없어. 아기 상어 저기 있니? 아기 상어 저기 없어. 여기저기 없어. 없어 절대로 안 잡히지. 이러다 잡히겠어.
빨간 호박을 골라보자. 맞아! 뱀파이어는 햇빛을 무서워해. 햇님아, 어서 도와줘. 나기상어 여기 있지. 야! 이게 뭐야? 햇빛이잖아. 야!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해. 야! 아기상어 여기 없다고 했잖아. 고마워 친구들. 하마터면 뱀파이어 상어가 될 뻔했어. 우와! 이번엔 주황 호박을 얻었어. 그럼 이제 핑그르르로 가볼까? 야! 어? 난 햇빛이 정말 싫어! 핑그르르가 좀비 마을이구나. 정말 있는 곳인지 몰랐어. 어? 이게 뭐지? 경고문. 좀비에게 물리는 순간 당신도 좀비가 됩니다. 어서 이곳을 떠나세요. 좀비가 되고 싶지 않다면? 너무 무섭잖아. 그런데 마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조용히 지나가자. 유령을 찾아갈 거야. 유령을 찾아갈 거야. 윌리엄을 구할 거야. 나는 용감해. 나는 용감해. 소리가 난다. 가까이 오지 마. 아기상어 여기 있니? 아기상어 여기 없어. 아기상어 저기 있니? 아기상어 저기 없어. 여기저기 없어. 없어. 절대로 안 잡히지. 좀비 문어가 넘어졌어. 에이, 좀비 물개도 무찔러보자. 아이고. 좀비 조개는 너무 무서운걸. 친구들, 시간이 없어. 빨리 하나 골라보자. 그래, 보라 해골을 골라보자. 좋아, 농구공으로 조개의 입을 막는 거야. 헤잇! 야호! 한 번에 성공했어. 좀비 마을도 무사히 탈출. 어? 이번엔 파란색 해골을 얻었네. 이제 정말 마지막 장소야. 깜깜한 그곳으로 가보자. 깜깜한 곳이 유령의 집이었어. 아기 상어? 윌리엄, 다행이다. 어서 여길 나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나를 따라와. 그런데 유령이 너무 많잖아. 빨리 도망가자. 아기상어, 이 유령들을 물리치려면 할로윈 아이템이 필요해. 그래, 아까 얻은 사탕과 호박, 해골을 모두 다 사용하자. 우와, 유령이 사라졌어. 야호, 이번엔 호박이야. 입자. 박쥐가 엄청 많아. 아직도 쫓아오잖아. 좀비 바이러스 해골을 받아라. 좀비 바이러스? 아기상어, 너 대체 어떤 모험을 한 거야? 널 구하기 위해서 뭐든 다 했지. 이제 집에 거의 도착했어. 정말 고마워, 아기상어. 그런데 아기상어야, 내가 진짜 위험으로 보이니? 너? 트릭 올 트릭! 장난이지롱. 뭐야, 놀랐잖아 윌리엄. 아기상어와 친구들,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 다음에도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줄 거지? 그럼 다음에도 재미난 모험으로 만나자. 안녕. 오늘은 무시무시한 할로윈이에요. 핑크퐁은 오늘 상어 가족이랑 할로윈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어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어잉? 다들 어디 갔지? 아기 상어야, 어디에 있어? 상어 가족을 찾으러 왔군. 그런데 어쩌지? 내가 마법을 써서 상어 가족을 모두 할로윈 성 안에 가둬버렸는걸. 어디 한번 상어 가족을 찾아내보시지. 성공한다면 상어 가족을 풀어주고 보석도 주겠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너희들도 성에 갇히게 될 거야. 도와줘 핑크퐁! 도와줘 친구들! 아이고, 무서워. 어떡해, 너무 무섭다. 친구들, 우리 그래도 힘을 내서 핑크퐁이랑 같이 상어 가족을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혹시 아빠 상어? 안녕 핑크퐁, 안녕 친구들. 겁도 없이 뱀파이어를 건드리다니. 한 번 더 건드리면 혼날 줄 알아. 뱀파이어였구나. 친구들, 우리 다시 아빠 상어를 찾아보자. 아빠 상어, 나와주세요. 뿌뿌, 난 아빠 상어가 아니라고. 피에로였구나. 그럼 혹시 아빠 상어? 그래, 맞아. 나야 나, 아빠 상어.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할로윈 뚜뚜루 뚜뚜뚜 아빠 상어! 뿌! 우리 이번엔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여기 핑크색 꼬리가 보여요. 엄마 상어인가 봐. 까꿍! 속았지! 박쥐였구나. 다시 엄마 상어를 찾아보자. 여기 핑크색 꼬리 하나랑 핑크색, 노란색 줄무늬 꼬리가 하나 있는데 누가 엄마 상어일까요? 여기? 그래, 한번 불러보자. 엄마 상어 맞아요? 여기 갇혀있어서 너무 답답했는데 찾아줘서 고마워, 친구들. 할로! 엄마 상어, 부! 그럼 이건 누구 꼬리지? 아하, 사탕이었구나. 사탕은 내 거야! 으아, 해골이다! 도망가자, 친구들! 이번엔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할머니 상어. 심심했는데 잘 됐다. 오랜만에 장난 좀 쳐볼까? 핑크퐁이 해골 핑크퐁으로 변했어요. 너 괜찮니, 핑크퐁? 얼른 할머니 상어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하자.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는
여기 있다. 날 찾았구나,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핑크퐁, 걱정 말거라.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마. 우와, 핑크퐁이 돌아왔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상어. 내가 더 고맙죠. 할로윈 뚜뚜루뚜뚜뚜 할머니 상어. 우리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보자.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위에서 누가 움직이는데? 누구지? 트릭올트릭! 얘들아, 사탕 먹을래? 우와, 사탕이다! 고마워요, 해적선장님! 할아버지 상어는 어디 있지? 여기 초록색이 보이는데? 할아버지 꼬리는 혹시 이건가? 나는 프랑켄슈타인! 핑크퐁, 네 뒤에 좀비가 보이는걸? 오잉? 좀비? 어디? 캬! 으아, 무서워! 우리 빨리 할아버지 상어를 찾자!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다! 얘들아, 무서웠을 텐데 여기까지 와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할로윈 뚜뚜루 뚜뚜뚜 할아버지 상어 푸!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건? 얘들아, 얼른 날 찾아줘. 무서워. 우리 얼른 아기 상어를 찾아주자.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친구들, 봤어요? 아기 상어가 둘이야. 어떻게 된 거지? 저것 봐. 누가 진짜 아기 상어지? 내가 진짜 아기 상어야. 아니야, 내가 진짜 아기 상어야. 친구들, 누가 진짜 아기 상어 같아? 그래, 꼬리를 한번 살펴보자. 아기 상어의 꼬리는 노란색이니까. 찾았다, 진짜 아기 상어. 에이, 역시 내 친구들이 최고야! 에이, 아깝다. 친구들을 속일 수 있었는데. 할로윈 뚜뚜루 뚜뚜뚜 아기 상어 후! 우와!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대단해요, 친구들. 오호, 핑크퐁 친구들 아주 대단한걸. 약속한 대로 상어 가족을 모두 풀어주겠다. 그럼 이제 즐거운 할로윈 파티를 즐기도록. 야호! 신난다!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무시무시한 할로윈 몬스터들이다!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함께 치료해주자! 첫 번째 환자분, 뱀파이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딱딱한 걸 씹어서 이가 뚝. 나야! 송곳니가 부러졌군요. 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다시 피를 마실 수 있도록 빨리 고쳐주세요. 피요?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송곳니가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찍어볼게요. 자, 찍을게요. 어우, 송곳니가 완전히 부러졌네요.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겠어요. 친구들, 부러진 송곳니를 뽑아볼까? 나야야야야! 다 됐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송곳니를 끼워드릴게요. 난 무시무시한 뱀파이어,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부탁해요. 우와! 새로운 송곳니가 정말 잘 어울려요! 뱀파이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새 이빨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같이 따끈한 피 한잔 하러 가실래요, 예. 선생님들? 저희는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춤을 너무 많이 췄어요. 이상하다. 달각달각 뼈가 약해졌군요. 춤추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응급상황 발생! 빨리 치료실로 이동할게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뼈를 맞춰보자. 새장같이 생긴 이건 맞아! 갈비뼈야. 이 동그란 건 엉덩이뼈 같은데? 좋았어! 예! 머리까지 잘했어! 다음으로 발을 맞춰보자.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죠, 선생님? 아, 깜짝이야! 발이 아니고 손이었구나. 실수했어요. 손은 팔 아래 끼워야 해요. 이걸 발에 끼우면 다 됐다! 삐그덕, 삐그덕, 뼈가 다시 움직여! 해골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튼튼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우와! 이제 다시 신나게 춤출 수 있을 거예요! 야호! 감사해요! 다음 환자분! 어? 늑대 인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뾰족한 나무에 머리를 쾅! 나야! 아파! 아우! 머리를 다치셨군요.
좋아요, 도와주세요. 아우! 진정하세요. 많이 아프신가 봐. 빨리 치료해드리자. 먼저 거미줄을 치워야 할 것 같아. 어휴, 많이 아프셨겠어요. 일단 상처가 덧나지 않게 소독해드릴게요. 조금 따가워요. 아우! 다 됐어요. 네 바늘 정도 꿰매야겠네요. 자,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휴, 정말 멋지게 꿰매졌어요. 이제 밴드 붙여드릴게요. 상처에 밴드를 붙이면 치료 끝! 수고하셨어요, 늑대인간님. 늑대인간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해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마법약이 얼굴에 튀었어요. 아야야야야! 얼굴에 뾰루지가 났군요. 따끔따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아우, 따가워. 조금만 참으세요.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일단 뾰루지를 터뜨리자. 먼저 뾰족한 부분으로 톡톡. 아야! 아야! 좋아! 이제 뾰루지 안에 있는 나쁜 마법약을 쭉 짜내자. 하나, 둘, 아야야! 다 됐다! 이제 흉터가 남지 않게 연고를 바르자. 우와! 얼굴이 다시 깨끗해졌어요. 마녀 뚜루루뚜루 얼굴에 뚜루루뚜루 뾰루지 뚜루루뚜루 치료 끝!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얍! 귀한 박쥐나리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모두 모두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친구들 덕분이야.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줘. 그럼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오싹오싹 무서운 할로윈 날이야. 우리도 무서운 좀비 상어로 변신했어. 크아, 정말 무섭지. 여기 있었구나. 오늘은 내가 할로윈 마녀 스프를 만들 건데 스프엔 상어 지느러미가 들어가야 한다더라고. 미안하지만 너희 지느러미를 좀 써야겠는걸? 뭐라고? 안 돼! 어차피 꼬맹이는 필요 없었어. 그럼 다시 마녀의 성으로 가볼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 내가 마녀의 성으로 가서 우리 가족들을 구해낼 거야. 친구들, 날 도와줄래?
그럼 마녀의 성으로 출발하자. 요 귀찮은 녀석, 날 계속 방해하면 너도 잡아갈 테다. 잇, 아깝지만 이 특별한 마법을 쓰는 수밖에 없겠구나. 받아라.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친구들, 바퀴 밑을 조심해. 해골이야! 여길 지나가고 싶니? 우리랑 똑같은 해골로 변신하면 이 다리를 건너게 해주지. 하지만 무지무지 어려울걸? 친구들, 우리가 해골버스로 변신해야 다리를 지나갈 수 있대. 어떤 게 해골일까? 우리 같이 맞춰보자. 동그란 얼굴에 네모난 이빨, 혹시 해골? 이건 토끼버스잖아. 해골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어. 해골버스로 빨리 변신하자. 아, 알았다. 삐걱삐걱 뼈가 보이는 해골, 이거야. 어? 해골버스가 달려요. 삐걱삐걱 삐걱삐걱 해골버스가 달려요. 무시무시한 해골 절벽을 지나오다니 대단한걸? 하지만 이번엔 절대 쫓아오지 못할 거야. 이번엔 용암이야. 아, 돌덩이도 다 녹아버릴 만큼 진짜 뜨거워. 그런데 뜨거운 용암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네. 친구들, 어떡하지? 어? 안녕, 귀여운 친구들. 나랑 같은 모습으로 변신한다면 둥실둥실 날아서 용암을 건널 수 있을 텐데. 뱀파이어 버스로 변신하면 하늘을 날 수 있대. 그럼 뜨거운 용암도 무사히 건널 수 있을 거야. 어? 빛이 난다. 이게 정답인가 봐. 어? 거미 버스가 돼버렸어. 다리가 8개나 되잖아. 뜨거운 용암이 다리에 묻을 것만 같아. 어서 다시 변신해보자. 찾았다. 이제 뱀파이어로 변신해서 날아가자. 뱀파이어 버스가 날아요. 꾸덕 꾸덕 뱀파이어 버스가 날아요. 할로윈 밤에. 뜨거운 용암을 건넜어? 그럼 이 폭탄은 어떨까나? 좀비한테 잡히면 마녀의 성으로 갈 수 없어. 아, 그렇지. 좀비랑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하면 좀비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좀비들끼리는 서로 물지 않거든. 친구들, 좀비 버스로 변신해서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그런데 뒤에 좀비가 쫓아오고 있어. 조심해. 아, 저기 보이는 좀비랑 비슷해. 어? 무시무시한 공룡 버스였구나.
공룡도 무섭긴 하지만 좀비들을 속일 순 없어. 우리 다시 좀비를 찾아보자. 아, 찾았다! 오싹오싹한 좀비! 좀비 버스가 달려요. 오싹오싹 오싹오싹 좀비 버스가 달려요. 밤에 드디어 마녀의 성에 도착했어. 엄마랑 아빠는 어디 있지? 엄마! 아빠! 조심해, 아기 상어야. 그렇게 큰 소리를 냈다간 마녀에게 크게 혼나고 말 거야. 우리처럼 유령으로 변신해서 조용히 몰래 마녀를 피해가는 건 어때? 저희 가족은 저쪽 복도 끝방에 갇혀있어. 우와, 그렇구나. 친구들도 들었지? 우리 이번에는 유령버스로 변신해서 조심조심 지나가는 거야. 가족들은 복도 끝방에 있다고 했지? 유령버스로 변신해서 마녀를 피해 몰래 지나가자. 어? 아까 본 유령들처럼 동글동글 동글한걸? 혹시 이건가?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누구야? 빨리 유령버스로 변신하자. 뭐야, 유령밖에 없잖아. 유령버스가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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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버스가 스르륵 할로윈 밤에 올리야! 아빠, 할머니! 제가 빨리 구해드릴게요. 친구들 덕분에 우리 가족들을 무사히 구출했어.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맙구나. 아기 상어 올리 영상은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